안녕하십니까. 사주로 마음을 치유하는 문정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끼띠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토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묘한 매력이 있는 동물입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씻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5시에서 7시, 그때가 묘시인데 좀 일찍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이 토끼띠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잘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의 습성상 한 곳에 정착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나 이동이 굉장히 많은 데가 토끼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끼는 소환이 좋고 붙임성이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호감을 많이 받는 그런 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고 대인관계가 좋다 보니까 살다가 좀 힘들어질 때 주위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한답니다. 토끼는 용모가 단정하고 단아하고 치장을 좋아해서 멋쟁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패션과 유행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고 또 그쪽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연예계 쪽, 연예인 계통 그쪽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띠가 토끼띠입니다. 토끼는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토끼띠들은 어떤 분야에서 좀 정상이 좀 가까워 보이고 어느 정도 조금 만족을 했다 싶으면 금방 싫증을 낸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재주가 없다 보니까 오로지 평생 한 길만 가잖아요. 근데 이 토끼띠들은 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내가 좀 정상이 보인다 싶으면 금방 싫증을 내고 또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이 가능한 띠가 토끼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순수하고 또 온화하고 친근하며 생활력도 아주 강한 띠가 토끼띠고 되게 사랑스럽고 온순해 보이잖아요, 토끼띠들이. 그런데 또 의외로 반전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속에는 또 숨겨져 있는 당찰면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아니다 싶을 때는 이게 발톱을 앙 하고 드러내는 그런 반전 매력이 또 있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연인 관계에서는 또 굉장히 반전 매력으로 또 다가올 수가 있겠죠. 토끼는 이렇게 풀밭에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깡총깡총 다니면서 굉장히 잘 뛰어놀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잘 이렇게 멍게 뛰어다니던 토끼들이 저녁이 돼서 우리 안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좋아 사이가 좋았던 토끼들이 그 방금 싸운 것처럼 엉덩이를 딱 맞대고 돌아앉아 버려요. 신기하죠. 그런 토끼의 습성상 실제로 이 토끼띠들이 굉장히 밝고 친근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언니, 오빠, 동생이 이렇게 도시락 싸고 비닐 짊어지고 이렇게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냉랭해지는 부부관계가 약간 무정지상으로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집은 두 가족 이렇게 너는 이 방, 나는 이방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쇼인도 부부, 밖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부부인 것처럼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남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들, 요즘에는 꼭 토끼띠 아니어도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 토끼띠들이 유일하게 한자가 토끼 묘자가 12띠 중에 반으로 딱 깨져버린 띠가 토끼띠거든요. 그렇게 깨트릴 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토끼띠들이 조금 부부관계는 조금 약간 불리하고 이혼율이 조금 높은 띠가 토끼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끼는 앞발이 4개, 뒷발이 5개예요. 그래서 약간 목표를 정해놓고 항상 높은 곳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또 존경할 만한 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뭐 이런 느낌 아시죠? 약간 그런 것도 좀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끼는 성정이 여리고 귀가 얇아서 또 조심해야 될게 사기를 잘 맞는데요, 우리 토끼띠들이. 또 그런 거는 또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띠들은 어떤 인연과 좋은 합으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해묘미 삼합이라 그래서 돼지띠하고 양띠하고 좋은 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술 방합으로 개띠하고도 좋은 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럼 안 맞는 띠는 닭띠하고는 충살로 들어와 있어서 깨져버리니까 안 맞고, 원숭이 띠는 원진살로 좀 으드렁거릴 수 있고, 쥐띠는 자묘 형살로 들어와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할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 묘자가 한자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녀를 닮았다고 해서 신앙심이 아주 깊고 종교인들이 우리 토끼띠들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말무리를 하자면 매사에 토끼띠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노력하는 스타일들이라 굉장히 또 재주도 많고 그런데 또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챙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재주는 누가 버리고 챙겨가는 건 다른 사람이 챙겨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토끼띠들은 상의 당하는 것과 그런 거 내 걸 좀 챙길 줄 아는 거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 굉장히 재주도 많고 또 부지런해서 또 성공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끼띠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용띠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